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소프트웨어 공학 7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1강부터, 이번 시간 7강까지 소프트웨어 공학 참 바쁘게 열심히 달려왔다, 그죠? 자, 이번 마지막 시간, 7강의 소프트웨어 공학의 발전적 주제와, 그리고, 수업 뒷부분에 우리 1강부터 이번 시간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하는 에필로그 시간까지도 가져보는 시간 만들어 볼 텐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진행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저 역시나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IT 쪽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이 많이 취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좀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거나, 또 컴퓨터 공학과가 굳이 졸업 안 해도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 시간에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하드웨어는 사실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돈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는 말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돈이 돼야 일을 합니다. 내가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많이 팔리고 나한테 수익이 많이 생겨야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진짜로 마이크로소프트 사처럼 그런 윈도우즈나 뭐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면 사실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도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하는 이 시간만큼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더 우리가 힘을 쓰고 어떤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정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소프트웨어 공학이 발전적 주제에서 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이렇게 넘겨보시면 딱세 가지 얘기 드릴 건데요.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역공학,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재공학, 요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케이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수업 내용만 따지면 뭐 거의 한 1, 20분만 하면 끝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모처럼 수업을 상당히 좀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뒷부분에 이제 에필로그 하면서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 아무튼 이번 시간도 열심히 집중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리유즈다, 그러니까 재사용한다는 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한다, 재활용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빵 굽는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빵 굽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고 난 다음에 아주 잘 팔렸어요. 그럼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신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빵 굽는 기계와 비슷한 다른 획기적인 어떤 상품을, 뭐 예를 들어 피자 굽는 뭐 기계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빵 굽는 기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재사용이라고 해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아주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습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가습기. 이제 상표명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자, 그 가습기 만드는 회사가 그 상품을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가습기랑 조금 닮은 꼴에 제습기? 이런 거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어떻게 뭐예요? 가습기의 원리를 약간 이용을 해서 제습기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요구하는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상품이 정평이 난 거야. 그래서 전국의 모든 비디오 가게에서는 우리 제품을,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비디오 가게가 한참 성업하다가 갑자기 책방이 막 성업하기 시작을 했죠. 과거에. 책방 관리 프로그램 필요하다. 그러면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과 책방 관리 프로그램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재사용해서 책방 관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자, 이런 의미가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이다. 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한 정의는 알아야 되겠죠? 자, 이미 개발된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전체 혹은 일부분을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재사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1990년대의 클래스, 객체, 이게 뭐냐면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얘기한 거죠. 클래스, 객체 등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크게
향상시키게 되었고요.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럼 소프트웨어 재사용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원시 코드, 소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를 그대로 우리가 소스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원본 그 프로그래머가 직접 구현, 코딩을 할 때, 영문으로 쭉 작성했던, C언어로 작성했으면 C언어 전체였던 프로그램 소스. 그 소스를 그대로 갖다 놓고 중간에 책방으로 이렇게 변경해 나가면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이 책방 관리 프로그램으로 둔갑해서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소스 코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함으로써 좋은 점이 뭐냐, 이점이 뭐냐, 이 여섯 가지가 다시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프로젝트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두번 실패를 안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품질 향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공유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명세서, 설계 코드 등 문서를 역시나 공유하게 됨으로써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빵 굽는 회사가 피자 굽는 피자 만드는 그 제품 만들 때도 그빵 굽는 기계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다든가, 제습기 회사와 가습기를 만드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든가, 우리처럼 비디오 가게나 책방 관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사용이니까, 개발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난 다음에 항상 특허를 신청을 해서 다른 업체가 이제 도용을 하지 못하게끔 특허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특허 신청을 해놓고 똑같이 이제 책방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쉽게 정리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재사용함으로써의 이점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냐. 재사용 대상의 선정 문제를 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공통적 재사용 대상의 발견이 좀 어렵다. 아, 책방하고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하고는 거의 흡사한데, 조금 그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걸 찾아내는 부분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표준화가 부족하고, 프로그램 언어가 종속적이다. 프로그램 언어가 종속적이라는 얘기는 책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나는 C 언어를 쓰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른 언어를 쓰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C 언어로 작성해 놓으니까 책방 관리 프로그램도 어쩔 수 없이 그 원본 소스를 그대로 재사용을 하게 되는 입장이니까 C 언어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어떤 종속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개발 방법 도입이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니까. 자, 재사용을 위한 관리 지원의 부재,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재사용 시스템 도입이 어렵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이점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페이지에 나왔던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이점들 잘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오답 쪽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오답 문제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사용의 이점에 관련된 오답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 있는 것보다 오답의 내용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틀린 답으로 나왔던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답 쪽지의 내용도 한번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어떤 게 틀린 답이다, 어떤 게 맞는 답이다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들어가기 전에 여기 중간에 한 가지 이제 말이 있는데, 많은 재사용 컴포넌트의 선별의 어려움이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분류의 문제다. 비디오 가게 그 관리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대여하는 부분, 또 반납하는 부분, 연체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책방에 그대로 적용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류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 부분 중에 하나가 분류의 문제다. 이것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됐었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재사용 라이브러리가 가져야 할 속성. 재사용 라이브러리란 것은 재사용을 하는 그 원본 비디오 가게 프로그램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전체가 가져야 할 속성은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좀더 업그레이드 되게끔, 업데이트 되게끔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재사용 요소들의 생성, 편집 등을 허용하는 연산이 있어야 되고, 편리한 접근, 탐색, 버전 관리, 제어, 변경이 가능해야 된다. 저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사용에 대한 얘기였고요. Reuse입니다. Reuse. R-E-U-S-E. Reuse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 이제 재공학에 나오는데, 재공학은 Re-Engineering입니다. 재공학.
자, 제공학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TV 만드는 회사, 냉장고 만드는 회사가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 짓? 그런 짓?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니에서 100인치 TV를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은 아직까지 100인치 TV를 개발 못한 거야. 그죠? 물론 지금 굴지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삼성에서 소니의 100인치 TV를 한대 사는 거예요. 그죠? 딱 사놓고, 뜯어요. 뜯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막 만들었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다시 만드는 거예요. 짝퉁을 만든다? 뭐 그런 개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제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수업을 하면서 사실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이라도 지난번에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수업을 했는데 이번 달에 또 수업을 하잖아요. 또 수업을 하더라도 좀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제가 조금 큰 학원에, 그죠? 큰 학원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때한 500명씩 이렇게 막 들어와서 수업을 했는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500명씩, 그러니까 핀 마이크 차고 앞에서 막 칠판 저 끝에 저까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 500명 수강생 중에요. 조금 변두리 지역에 있는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등록을 했었어요. 많이 등록을 해갖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서 이제 자기네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하고, 특히 이제 새벽반이나 이런 경우나 야간반에 이렇게 많이 등록을 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등록 현황을 딱 보면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많이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정말 수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저도 너무너무 고맙고, 그러면 앞으로 수업 더 열심히 잘 하시고, 저도 모르는 거 많으니까 배울 거 있으면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티가 잘 돼서 아직까지도 이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그쵸, 온라인 강의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와 비슷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개발한 모양으로 그렇게 막 강의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강의를 들어봐도 이거는 내가 얘를 만들고 내가 시작했던 부분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가슴이 아파요, 그죠?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다음부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럼 자기 돈 내고 수강해갖고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맡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게 어떻게 보면 노래 부르시는 가수들의 어떤 저작권, 그죠? 또 책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저작권, 그런 부분들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다운받은 경험이 있지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있지만 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될수 있으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정품을 돈 주고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문화가 빨리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공학이라는 이게 사실은 나쁜 의미예요. 삼성이 소니의 TV를 사가지고 그걸 그대로 뜯어가지고 완벽하게 분석해갖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게 나쁜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외부의 다른 회사의 거, 경쟁사의 회사의 거를 그대로 뺏겨서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나쁜 거지만, 자기네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제품을 다 뜯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공학이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새로운 요구에 맞도록 기존 시스템 을 이용하여, 기존 시스템, 자사에서 만든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즘 왜그 TV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요, 다른 경쟁 업체에서, 경쟁 업체 상품은 이 정도 기능밖에 없지만 우리 회사 상품은 이만큼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사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홈쇼핑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보원에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자사의 우리 제품 중에서 이 제품은 기능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번 신제품은 기능이 이만큼 많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사 제품을 의미하는 거겠죠.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제공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위기를 개발의 생산성이 아닌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그러니까 유지보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 제가 강의 제작을, 맨 앞에 데이터베이스 강의부터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는 이제 산업기사 학생들을 위해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강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또 하게 되고. 자, 이 순서로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다 찍고 난 다음에 완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궁금한 사항에 질문을 올렸을 경우에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는 거. 그게 저한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강의 제작 이외에 뭡니까? 유지보수가 되겠죠. 그 유지보수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란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의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는 그 AS 기간을 두고, AS 서비스 센터 가면 정말 정말 친절하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그냥 막 통째로 막 바꿔줍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충전기에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그죠? 저희 집도 식구가 몇명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밤에 잘때좀 부지런해서 충전기 이렇게 다 꽂아놓고 충전을 완충시켜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하면 되는데, 아침마다 전쟁이야. 내 배터리니, 네 배터리니. 그죠? 어저께 내가 충전했니, 안 했니?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배터리 때문에. 그죠?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빠졌죠?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죠? 그 유지보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죄송해요. 삼성 AS센터에 가서 배터리 충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기가 실제로 사면 한 5천 원 합니까? 5천 원 하는데 그 충전기 앞부분이 약간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충전이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들고 와서 AS 맞기로 딱 들고 가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바로 새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썼는데. 워런티 기간이 딱 1년인데, 1년 정도 쓰니까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만큼 서비스, 사후 관리를 잘해야만 고객들이 안 믿을 수 있고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당장 지금 서비스 센터 달려가고 충전기 막 바꾸러 가는데요.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소프트웨어의 제공학의 일반적인 개념은 데이터와 기능들의 개조 및 개선을 위해 가해서 역시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향상시키는 거다. 결국 제공학의 의미는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공학은 유지보수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고려와 많은 비용, 시간, 자원을 요구하고, 역시 제공학은 유지보수성, 생산성,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 다 제공학은 유지보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아, 제공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사용과 이제 제공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공학의 목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제공학의 목표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이고요. 자, 다른 뷰의 어떤 그 생성, 그 가상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잃어버린 정보의 복구 및 제거, 부작용의 발견, 또 고수준의 추상, 그리고 재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또 생산성이 아닌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래 있던 제품을 뜯어서 또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제공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공학에 속하는 것 중에서 역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공학. 자,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 및 설계 정보를 재발견하거나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역공학. 그죠? 그러니까 제공학 전체적인 개념을 아까 제가 소니 TV를 삼성 TV로 이렇게 소니 TV를 사서 분석해서 뜯어서 삼성 TV로 만들어내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역공학의 이제 중점적인 개념인데, 역공학 자체가 이제 제공학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역공학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공학 문제가 나왔다. 그죠? 제공학, 리엔지니어링 나왔다. 그러면은 키워드를 뭘 찾아라? 유지보수란 말을 찾아라. 그죠? 그 말이고. 역공학이라는 문제가 나왔다. 역공학 영어로 하면은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죠. 그러니까 역공학. 역공학 역시 제공학에 포함되는 겁니다. 역공학은 아예 제품 자체를 뜯어서 분석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역공학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나오는 게 BPR인데, 요 BPR에 대한 그 용어는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합격하시고 나중에 실기 시험을 치실 때 실기에 그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 필기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실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의 자격증은 필기만 합격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기까지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실기 시험을 칠수 있는 유효기간은 2년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을 한 다음에 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기 시험은 한 1년 후에 칠 거야. 아니면 이번 시험 말고 다음번 시험에 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두 배로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 실기의 과목 구성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기 시험의 과목 구성은 첫 번째 과목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 알고리즘. 그죠? 두 번째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과목이 업무 프로세스. 그다음이 신기술 동향, 전산영어 이렇게 나오는데 전산영어 부분은 우리 필기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실기 시험을 치면 필기 내용 다 까먹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요. 통째로 나와요. 우리 첫 번째 과목에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실기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기 공부한 내용을 까먹기 전에 실기를 바로 치셔야 실기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음번에 쳐야지 이러지 마세요. 바로 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 재설계라는 BPR이라는 용어가 우리 실기에서 나오는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에서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용어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획기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BPR의 B자가 비즈니스의 약자죠. 그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변경을 말하는 게 BPR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회사를 들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대기업인데, 그죠? 돈도 많이 버는 기업이에요. 근데 회사를 들여다 보니까 사원들이 늘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회사가 잘 돌아가긴 하지만 사원들은 힘들어요. 왜? 그 회사의 업무 진행 방식 자체가 너무 고전적이고 옛날 방식이라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효과를 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사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BPR 과정을 통해서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바꾼다든가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회사의 어떤 발전을 더 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용어로 우리가 업무 재설계 B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기 때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 자세히 하게 될 거니까 BPR 용어도 필기에서도 한번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의 큰 타이틀의 이제 재사용과 그 다음에 재공학에 대한 개념 소개, 또 역공학이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거의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도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올 만큼 단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페이지 수는 몇 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몇 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답 쪽지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만 쉽게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단원 5.3단원의 케이스 보도록 하죠. 케이스. 자, 케이스는 저 케이스의 약자를 자세히 보세요. 컴퓨터 에이디드,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런 뜻이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공학을 진행한다. 결국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지난 1강부터 이번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학문을 소프트웨어 공학인데 이 소프트웨어 공학 자체를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겠어요? 자동화. 그죠? 자동화라는 의미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사용되는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검사, 그리고 오류 수정, 디버깅 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컴퓨터와 전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케이스라고 한다. 케이스에 대한 정의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역시나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 보이시죠? 역시나 오답 쪽지도 상당히 많고요. 나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이에요. 읽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전체 단계를 연결해주고 자동화해주는 통합된 도구를 제공해주는 기술이고요. 역시 자동화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통합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전체 과정을 지원한다. 결국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자동화시켜주는 도구고, 소프트웨어 개발 전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자,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케이스의 분류는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자, 내용을 보니까, 자,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어느 부분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해서, 통합 케이스라는 게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포함되는 전체 과정을 지원한다 그러면, 상위 케이스는 upper case, 상위 케이스는
전반부에 해당이 되고 하위 케이스는 하반부, 다시 말해서 후반부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럼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요구 분석과 설계 단계. 전체 우리 그 소프트웨어,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검사, 뭐 검사와 테스팅이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이렇게 진행됐었잖아요. 그럼 전반부에 해당되는 요구 분석과 설계 단계죠. 요구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위 케이스라면 하위 케이스는 후반부 코드를 작성하고 이번에 뭡니까? 구현 단계죠. 구현 단계. 그리고 테스트하고 문서화하는 과정까지가 하위 케이스가 속한다. 통합 케이스는 전체 단계를 다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화시키는 도구를 우리가 케이스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좋은 점은 또 뭘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써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유지 보수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제 기계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마지막으로 재사용성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 저장소라는 그 용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자, 정보 저장소.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 동안 모아진 정보를 보관하여 관리하는 곳이다. 자, 왼쪽 오답 한번 볼까요? 오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날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정보 저장소의 역할은 응용 프로그램이 담당한다. 이거 응용 프로그램이 담당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담당하는 거야? 그렇죠. 케이스에 한 과정에서 담당을 하겠죠. 그렇죠?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담당한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케이스의 정보 저장소, 케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사전 저장소라고도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정보 저장소는 도구들과 생명주기 활동, 사용자들, 또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의 통신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정보의 공유를 향상시킨다. 여기서 나와있던 이 응용 소프트웨어 그 이 말 때문에 이 오답 쪽 제 이 말이 맞는 말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세히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정보 저장소는 어떤 도구들과 생명주기 활동, 사용자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들 사이의 통신, 그죠? 사이의 통신과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정보를 공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 저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응용 소프트웨어가 담당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통합, 표준화, 공유, 재사용이 기본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성이 역시나 향상된다는 말, 정보 저장소를 이용함으로써,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나긴 소프트웨어 공학 과정을 우리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소프트웨어 공학 파트에서 우리의 목적은 20문제 중에서 18점 맞는 게 목표예요. 자, 20점을 다 맞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지만, 항상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그 만점자가 전국에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좀 안 좋아요. 좀 심할서 쓰게 되고,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냈길래, 그죠? 이 변별력이 없잖아. 그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줘야지. 그렇게 해서 과목당 한두 문제는 얼토당토 안 한, 그죠?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만점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 출제위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전국의 만점자가 뭐 한 각 지역별로 한 명 정도? 그죠? 이렇게 나온다면 전체 만점자가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적당한데, 만점자가 한 50명씩 나오고 100명씩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길래 이렇게 되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당 한 두 문제 정도는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 문제 때문에 선생님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18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올 거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역시나 에필로그로 해서 1강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교재 맨 앞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자, 맨 앞으로 돌려서 1강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강에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었는데, 1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특성, 그죠? 왼쪽 페이지에 소프트웨어 특성에서 공학적으로 잘 작성된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하는가 라는 소프트웨어 특성이 11가지로 쭉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위기, 크라이시스, 소프트웨어 위기 부분 있죠. 위기의 현상, 소프트웨어 위기가 왜 도래가 됐는가 라는 소프트웨어 위기의 현상, 갈로 3번에 뭐 개발 인력이 부족
효과,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 개발 기간의 지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하드웨어 비용을 초과하는 개발 비용의 증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정도에 대한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1강에서 속대공학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2강으로 넘어가서 2강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프로젝트 관리, 비용 산정, 또 조직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프로젝트 관리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프로젝트 관리 부분에서 첫 번째로 그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3P 기본적으로 이건 충분히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가 people, 그 다음에 problem, 그 다음에 process, 요거 얘기했던 거.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다음에 비용 산정 조직 구성이죠. 비용 산정 부분은 넘어가게 되면 LOC 기법이라고 있죠.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고 막 헤매시면 안 돼요. 제가 페이지 수를 그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페이지 수가 이 구교재가 있고 신교재가 있고 해서 페이지 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힘듭니다. 2.3단원의 비용 산정 기법에 갈로 2번에 상향식 비용산정 기법의 두 번째 LOC 방법 있죠. LOC 기법, 원시 코드 라인 수 계산하는 방법의 그 LOC 기법을 좀 자세히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제 그 1인월이라는 단위 있죠. PM이라는 단위,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단위, 또는 세 사람이 뭐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단위이고 인월 계산하는 거 요거 좀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코코모 모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강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이제 조직 구성에서 크게 두 가지 중앙 집중식 팀 구성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분산형 팀 구성이라는 부분 있죠. 요거 두 개의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중앙 집중성 팀 구성 방법이 좋은 점이 있어요. 그죠? 책임 프로그래머를 두고 거기서 이제 책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지만 분산형 팀 구성은 전체가 다 동등하게 하는 어떤 좋은 점은 있지만 배가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자, 2강이었고요. 3강으로 넘어가면 자, 프로젝트 일정과 품질 보증, 위험 관리 부분인데요. 프로젝트 일정 부분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밑에, 맨 밑에 PERT, CPM의 CPM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브룩스의 법칙 있죠. 브룩스의. 자, 브룩스의 법칙은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중간에 새로운 프로그래머가 여러 명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일정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일정이 더 지연된다는 의미를 의미한 사람을 브룩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브룩스의 법칙. 그러니까 브룩스라는 사람 나오니까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그 람보, 그렇죠? 람보의 무슨 기? 객동기, 객동기.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금 좀 앞에 강의 안 듣고 이 강의 듣는 사람도 객동 람보가 뭐지? 객동기가 뭐지? 이러는데 아마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람보의 객동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보증 부분에 가면 도표 보이시죠? 도표. 그 도표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적용되는 품질 표준 항목에 관한 분류에서 소프트웨어 운영 특성에 따른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 무결성, 사용 용이성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변경 수행 능력의 유지 보수성, 유연성, 시험 역량,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적응 능력의 이식성, 재사용성, 사용 운영성. 이거 전부 다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MTBF 계산하는 공식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 부분 볼까요? 2.7단원입니다. 위험 관리. 자, 위험 관리 부분에 정의 알아두시고요. 정의 알아두시고. 뭐, 위험 관리 절차 정도, 그죠? 순서 정도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형상 관리 보세요. 형상 관리. 자, 형상 관리를, 영어로 SCM이라고 합니다. 2.8단원의 두 번째.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SCM의 의미.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설명 나오죠.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역시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자, 좋아요. 3강이었고요. 4강 넘어가면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서 우리가 고객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단계를 4강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4강, 5강이 제가 아마 피를 토하면서 제가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료 흐름도 DFD 있죠.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 DFD에
도형, 그죠? 동그라미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고, 화살표는 자료의 흐름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선분 두 개 나온 거, 그 사이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니까 자료 저장소,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단말 이름을 의미하는 거, 요거 기호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쵸? 반드시 기호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료 사전에 사용되는 표기법도 그 특히 이제 중갈로는 반복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대갈로 사이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 끼어져 있는 거는 막대기를 기준으로 양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자, 그런 기호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히포 그죠? 히포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 단계로 넘어갈까요? 자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 자 설계 3.2 단원이죠? 설계 모형의 구조도에서 피라미드 모형 있죠? 피라미드 모형의 맨 아래쪽부터 데이터 설계, 또 구조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그리고 프로시저 절차 설계, 요 단계 순서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설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부분에 이제 모듈라 부분이 나오죠? 그죠? 모듈라 부분에서 이제 결합도와 응집도,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나온다는 건 무조건 나와요. 결합도와 응집도. 자, 결합도 순서 한번 외워볼까요? 또 유치한 방법인데. 그죠? 결합도가, 약한 것부터 말고 우리가 큰 것부터 외웠어요. 결합도는 약한 게 좋지만, 외울 때는 큰 것부터 외웠어요. 그죠? 내공, 외제, 쓰자. 내, 내용 결합도, 공, 공유 결합도, 외, 외부 결합도, 제, 제어 결합도, 스, 스탬프 결합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우리말로 하면 자료니까 자료 결합도, 데이터 결합도, 내공, 외제, 쓰자. 이렇게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응집도는 강해합니다. 그죠? 응집도는 강해합니다. 자, 응집도 강한 순서대로였습니다. 그죠? 기순, 정절, 신혼, 우. 그죠? 기순, 정자는 이제 정보 또는 교환 이런 뜻이니까 기순, 교, 절, 신혼, 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는데 차마 더 이상 그 좀 제가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기순, 정절, 신혼, 우. 네, 좋습니다. 순서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좋아요. 자, 구현 단계 넘어가도록 하죠. 자, 5강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전통적 개발 방법론의 5강에서 구현, 검사, 유지, 보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구현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직접 프로그래밍화 시키는 거, 컴퓨터에 직접 코딩하는 거,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는 거를 우리가 구현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자, 구현을 할 때는 그 구조적 프로그래밍에 갈로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본 제어 구조가 순차 선택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순차 선택 반복. 순차 선택 반복.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검사 단계로 넘어와서, 검사 단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화이트 박스 테스트와 블랙 박스 테스트를 비교해서 나오는 부분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블랙 박스 테스트가 정확하게 뭔지, 시험 문제에서 블랙 박스 테스트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화이트 박스 테스트의 종류에 속하는 것은 이거 잘 나온다 그랬었죠. 자, 그거 잘 비교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지금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를 에필로그로 요점 정리 해준다 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만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쭉 다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1강에서 뭘 했더라 하는 것을 쭉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쭉 훑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제가 한번 특강을 만들어서 한번 여기 산에 올라가서 그죠? 기도를 막 열심히 드리고 물론 그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저는 뭐 종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그죠? 제발 여러분 시험에 이번 시험에 여러분이 시험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수업했는 내용만 시험에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서 시험치기 한 2, 3일 전에 특강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에 따라서 강의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막 강의 찍어달라고 막 그렇게 독촉하면 그죠?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뭐 어떤 피를 받으면 시험치기 한 2, 3일 전에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자, 유지보수의 개념 중요하고요. 개념 중요하고, 갈로 4번에 보시면 유지보수의 유형 있죠? 그러니까 수정 유지보수, 적응 유지보수, 완전 유지보수, 예방 유지보수, 네 가지 유지보수의 형태. 영어로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컬렉티브, 어댑티브, 퍼펙티브, 그리고 프리벤티브. 그죠? 네 가지 유지보수의 유형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6강으로 가보죠. 6강에서 우리가 전통적 개발 방법론을 4강, 5강에서 공부를 했지만 6강에서는 이제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훑어봤었죠. 이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거의 용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용어를 쭉 한번 훑어볼까요? 객체라는 용어의 의미, 그 다음에 객체 속에 들어있는 어트리뷰트와 메소드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메시지에 대한 정의. 자, 넘어가서 객체지향 기법의 기본 원칙에 속하는 캡슐화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보 은폐, 정보 은닉에 대한 의미, 추상화, 상속성, 다형성까지 한 10개 정도의 용어가 되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그 이 10개의 용어 중에서 두 개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객체지향 개발 단계와 분석에서는 그 쭉 나오죠. 람보의 분석 기법, 럼바운드. 제가 자꾸 람보라고 부르는 것은 1980년대 초반에 람보라는 영어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뭐다? 객동기였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세 가지 객동기로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럼바오의 분석 기법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설계 구현 테스트 부분에 넘어가게 되면 객체지향 설계의 OOD에 대한 정의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정의 갈로 5번까지 설명되고 있으니까 정의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그죠? 자, 요거 정의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6강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재사용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역공학에 대한 개념, 그리고 케이스,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진행하는 케이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쭉 훑어보니까 뭐 별로 그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개념적인 부분도 있지만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풀이,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학습은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것은 순서대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죠? 강의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강의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전자계산기 구조 다 듣고 체크 문제 풀이 쭉 한번 해보시고 교재에 있는 풀이, 그 다음에 강의도 들어보시고 전체 과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합격하는 데는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로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좀 아쉽다, 그죠? 좀 일찍 마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찍 마쳐주면 좋겠지만 항상 빡빡하게 수업을 하다가, 그죠? 갑자기 이렇게 너무 일찍 마치려니까. 지금 시간 얼마나 됐죠? 너무 일찍 마치려니까. 저도 조금 어색한데요. 아무튼, 저는 또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을 다 마무리 했으니까, 산업기사 학생들을 위해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을 이 강의 다음부터 이제 찍게 될 거고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목을 그 기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들어오시게 되면 SA-010203 강의로 해서 SE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고 SA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시스템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시스템 분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의 절반 이상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날 오후에 산업기사 시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당일날 기사도 시험을 치시고 산업기사도 시험을 치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만 둘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떨 때는 기사가 너무 어렵고 산업기사가 너무 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산업기사가 너무 어렵고 기사가 너무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공부하시는 거 일단 나는 기사만 따면 돼 라는 생각으로 해서 기사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또 고배를 마시게 되면 산업기사라도 붙어놓으면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요. 그죠? 원서비 기간 몇만원 좀 더 느리고 오후 시간 조금 더 투자하면 되고, 공부할 시간을 더 투자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죠?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전혀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나머지 과목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러면 시스템 분석 및 설계의 거의 절반 이상은 소프트웨어 공학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 안에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강의를 같이 기사를 들으시는 여러분 강의실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시험 칠 때 같이 산업기사를 쳐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아, 또 마무리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그렇죠? 언젠가 이렇게 다 합격을 하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위너스클럽에서 모두 뵙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열심히 외워주세요. 네, 이만 조대어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